마음이 둥그니까 보리심 쪽 마음은 둥근 마음이겠죠. 모나지 않고 둥글게 육바라밀이 꽉 차있는 균형을 잡고 있는 이쪽은요. 모나 있어요.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모진 마음입니다. 모진 마음이에요. 심지어 막더 하면 더 뾰족하겠죠. 뾰족한 마음. 뿔난 마음. 뿔난 마음. 둥근 마음. 둥근 마음은 육바라밀로 어떤 일이든 처리하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몰라 괜찮아. 자명. 자명의 확장. 실천. 자. 모난 마음. 삐진 마음, 뿔난 마음은요? 반대로 하죠. 탐진치, 탐진치. 몰라? 아니, 알아. 나 괴로워. 나 탐내고 있어. 다 알아. 아, 그게 안 괜찮아. 절대 안 괜찮아. 이게 해결돼야 괜찮아. 이거 어리석음. 자명이 아니라 이제 어리석음. 어리석으니까 더 뿔이 나고 더 마음이 차가워지고. 자, 이쪽은 또 보세요. 봄, 여름 쪽이잖아요. 좀 가을, 겨울 쪽이죠. 변이. 일부러 이렇게 놓은 거예요. 봄, 여름 쪽은 못해요. 따뜻한 마음. 이쪽은 차가운 마음. 이쪽은 남을 도와주려는 은혜의 마음. 이쪽은 나 살기에 너도 짓밟아야겠다는 해악을 끼치는 해로운 마음. 가족 간의 싸움이 나도 이 마음을 쓰세요. 이 마음 쓰세요. 너 죽고 나 죽자는 마음을 쓰세요. 너 살고 나 살자는 마음. 천지 차이입니다. 요 마음을 쓰면 이 가족은 바로 이제 풍전등화의 노입니다. 애들은 떨고 있고 부모들은 지금 화나 있고. 그렇죠? 풍전등화 금방 이루어집니다. 너 죽고 나 죽자. 복수해 주겠어. 반드시 갚아주리라. 이쪽은요. 육바라밀로 갚아주리라. 달라요. 너도 살고 나도 살려면 이 길이 답이다. 이렇게 이거 상생의 지금 답을 찾고 있고 이쪽은 상극. 내가 너를 이겨보리라. 서로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상생 상극. 진리에 따르는 마음, 진리를 어기는 마음. 따뜻한 마음, 차가운 마음. 자, 가을, 겨울 되면 딱딱하죠, 만물이. 딱딱한 마음. 이쪽은요. 부드러운 마음, 생기가 있는 마음. 이렇게 서로 달라요. 얼굴에 다 펴놔요, 여러분. 둥근 마음 갖고 계시면 얼굴이, 이게 동그랑 타는 게 아니라 그냥 원만해 보입니다. 원만해 보인다는 말이 요즘 좋은 말인지 모릅니다만, 얼굴이 후덕하세요. 뭐 이런. 근데 이제 얼굴은 어떻게 생겼건 간에, 그 빛이, 따뜻하고 생기가 돈다는 얘기예요. 육바라밀이 원만하게 갖춰져 있어 보여야 되고, 안 그러면 생긴 거는 뭐 후덕해도 마음이 차가워지고 한 사람들은 얼굴이 안 좋죠. 저 누구 치겠다 뭐 이런 마음. 얼굴만 봐도 알수 있어. 다 편해요. 그러니까 이런 얼굴로 가정 집에 들어가 딱 있으면 온 집안이 같이 얼어붙죠. 막 냉기가 갑자기 가족 하나가 들어왔는데 집안에 냉기가 흘러요. 근원지가 딱 저놈이에요. 여기서 냉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말도 안 해요. 뭔가 이렇게 속이 틀어져 있어요. 다 알죠, 가족들이. 이게 그냥 알리려고 안 해도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마음, 우리는 관계 속의 존재라 내가 있는 그 관계망에 내가 또 바이러스를 뿌리게 돼요. 요 마음을 계속 품고 있으면 나만 마이너스 되는 게 아니라 옆 사람까지 다 같이 끌고 들어갑니다. 다 같이 차가워지게 만들어요. 근데 요 양반은요, 반대죠. 그게 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은 소인배, 심하면 소시오패스. 자기 살자고 남다 끌어들여서 망치는. 이쪽은 나 살려면 남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